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톡톡 최초 업로드가 2016년 5월 4일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입양 전문 팟캐스트의 출발이었다. 우리는 익히 톡톡이 명성을 날릴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성원이 있을 줄을 미처 몰랐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유럽에 사는 사람들까지 톡톡을 글로벌하게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은 톡톡의 우뚝한 위상이 심상치 않음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 톡톡 운영진은 그 응원과 성원과 후원에 보답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름하여 100단위 이벤트가 그것이다. 팟빵 톡톡 게시판에 올라오는 댓글 중 100단위 댓글을 쓴 사람을 추적하여 일방적으로 선물을 안겨주고 톡톡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중 100단위 좋아요의 주인공을 찾아내서 같은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다. 선물은 책이다. 예비 입양 가족의 필독서, 입양 가족의 참고서, 비입양 가족의 교양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다. 일금 1만 5천원짜리다. 대단히 능동적인 댓글 참여를 통해 이벤트 당첨의 행운을 누리시고 책을 받으시라. 그리고 기대하시라. 앞으로 계속 응원과 성원과 후원이 이어지고 커져나가면 더 많은 이벤트와 더 큰 선물을 아낌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참고하시라. 끝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먼저 저는 네,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달달이님 옆에서 또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쌈지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윤쌤. 안녕하세요, 옐로맘입니다. 예, 옐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또 늦은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모두들 스케줄이 바빠서 늦은 시간에 만나서 녹음을 하는데 어쨌든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처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 좋은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이님 지금 눈이 점점 감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런 거죠. 예, 예.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장난 아니에요. 다크서클? 네, 안 보이니까. 아, 네네.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로 이 광경을 좀 저희가 방송으로 좀 공개를 하면서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전회 2회차에 나갔던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생모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다 저희가 맞아요. 끊었죠. 그래요, 맞아요. 했죠. 거기에서 이제 저희 수아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낳아준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제가 그 입양 기관에서 들었던 내용 가지고 아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나 그분 만나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놀리지 않고 그래. 되지 왜 안 돼?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한번 보고 싶대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물어볼 때 네.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고향이 어디며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걸 묻게 된 거죠. 몇 살 때?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한참 좀 예민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저희 아이는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랬죠. 그래 너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저희는 이제 홀티에서 입양을 했으니까 아빠가 지금 한번 전화를 해볼게 하고 아이가 있는 데서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때 마침 뭐 근무 시간이니까 전화를 딱 해서 직원분에게 전화해서 지금 제가 누구누구 아빠인데 저희가 몇 년도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애가 친생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이미 그러한 경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아버님 그 좋으신 생각이긴 하지만 아이에게는 또 그 엄마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니까 맞아, 서로가 네. 그게 지금 만나는 것보다 아이가 이제 성년이 돼서
혹시 그 엄마가 상황이 된다면 그때 만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분 그 수아를 입양했던 그 담당 복지사 분이 아니고 아무 분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관으로 전화해서 바꿔서 담당자가 뭐 받으셨겠죠. 그런데 담당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우리 입양 부모들이 쫄지 말자. 우리 아이가 하면 당당하게 딱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 너? 보고 싶었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전화를 딱 눌러서 아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저 누구 아빠인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친생모를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플리즈 하면서 조금 더 애처롭게 얘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약간 오버액션 하면서 그러면서 하면 거기에서는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저기 입양가족 청취자분들 궁금한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달달이 아버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좀 이제 컸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그 나를 낳아준 분에 대해서 궁금해. 만나고 싶어.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랄까 일말의 그 배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럴 수 있죠. 내가 너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 가슴을 안아 길렀는데 결국엔 근데 이렇게 쌈지 아빠는 그 생각 중학교 때쯤 입양 사실 알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낳아주신 분에 대한 그 엄마에 대한 궁금증 생기지 있었죠? 않으셨어요?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있을 테니까요. 제가 만약에 혹이라도 그런 친생부 생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걸 내 곁에 있는 엄마 아빠 안다면 배신감을 느낄 것일 거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절대 티를 안 냈었죠. 세상에 달달님께서 평소에 수아에게 언제든지 너가 원하면 엄마 아빠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이미 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 말고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의 대처법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좀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윤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저와 들은 이야기가 선배님들이 있을 때 달달이 아버님처럼 아 그렇구나 네가 궁금하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엄마 아빠한테 다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쌈지 아빠님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가 슬퍼할까 봐 나는 친생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되게 무거운 짐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은 어쨌든. 그거조차도 아이가 열 수 있도록 부모가 열린 마음을 먼저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너 얘기해도 괜찮아? 야, 궁금하지 아니면 않니? 너 혹시 궁금하지 않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먼저 던져두는 게 당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낫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럼.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선빵을 멀리 날리자고. 선빵은 우리가 전문용어인데 의연한 척 선빵을 딱 날리는 거야. 그런데 아이한테 되게 안정감이 되면서 아 언제든지 할 수 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진짜 원하나? 안 조금 이따 해볼래.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가질 것 같아. 혹 선빵을 날렸을 때 너무 흔쾌히 내라고 대답해서 당황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그럴지언정 그때는 포커페이스가 약간 필요하고 그렇죠. 하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 그 친생모를 만나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한 궁금사항이거든요. 근데 뭐 이미 그렇게 해보신 분들 경험을 저희가 들어보면 여태 살아온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내 엄마 아빠는 여기 있는데 저분은 누구지? 이상한 아줌마가 왔네? 그러고 정말 대면대면 한 거예요. 그냥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다음엔 찾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이나 그거를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선빵을 날리든 아이에게 평상시에 좀 예방주사를 놓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미리 말해줘야 아이가 그 다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나에게 내가 이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부담 가지셔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경계선 그 선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감 생기는 거니까. 저희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이를 위한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저의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고 그쵸.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아까 쌈지 아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물론 교육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고 막상 그러기는 하지만 정말 어느 날 툭 아이가 엄마 나 낳아주신 엄마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그다음 한 방 더 날려서 당황하지 않은 표정이 과연 나한테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예서가 이제 고 나이쯤에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8살 학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좀 무덤덤한 남자아이였어요. 잘 모르는 남자였는데 어느 날 예서가 갑자기 친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하다는 거 그냥 앞뒤 문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그 엄마는 말이야. 아 그래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혹시 나쁜 엄마가 아니야라고 먼저 표현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약간. 그런 그게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스러워서 무슨 뜻이야? 누구?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아챘죠. 아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왜 그 엄마가 왜 나쁜 엄마란 생각이 들었어?라고 물었더니 예서가 엄마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랑 같이 안 살잖아. 왜 그래? 라는 얘기를 8살 때? 8살 때. 근데 여자애들은 조금 더 이룰 수도 있고 예민한 아이들은 더 이르기도 한데 아무 문맥 없이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걔가 속으로 많은 생각을. 이런 입양에 대한 생각이 고치면서 그게 그냥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되게 담대한 마음과 지혜가 생겨서 예서한테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존재감. 그게 쓰려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플러스 나를 있게 해주신 그분도 소중한 분이다라는 그렇죠. 예.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항상 그거 중요해요. 잘못하면 그래 그 엄마 무책임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20살쯤 되면 그 엄마의 사정 이해하고 어려웠다 이게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나고 나서는 대답을 그런 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배운 게 있어서 대답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엄마는 고마운 엄마다. 그렇죠. 그 엄마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10달 동안 잘 보호해주고 낳아주신 분. 그래서 고마운 분. 근데 그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어서 그 엄마가 되게 마음이 아팠지만 입양 가서 다른 부모님이랑 함께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선에 입양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뭐 아래준 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서가 뭐 잘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그 엄마가 뭔진 모르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었구나. 근데 그 나이 때는 이제 그랬는데 더 크면 또 이제 어려운 사정이 뭐야? 묻겠죠. 또 묻겠죠. 그러니까 근데 예서는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는 한 남자아이는 그렇죠. 그 지금 10살인데 친구들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야 너 입양이라면서 그러면 딱 그 친구는 그런데요 그래 나 입양이다 어쩔래 그 다음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입양이다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나 좀 세게 나 입양이다 어쩔래 그 이상 뭐 나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입양 자체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문제가 아닌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입양이라고 혹시 저 아이가 그걸 가지고 놀릴까 봐 아주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입양이다 어쩌고 어떤 면에서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에 충분히 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랬을 때도 아이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표현하는지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입양 부모들이 모여서 캠프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교육들, 아이들을 맞아요. 상대로 하는 교육이나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게스트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딱이네요. 아,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한국 입양 홍보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수장으로 계시는 수장. 아, 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성함이 그래서 또 성이 고시네요. 고경석 회장님 부부를 오늘 모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재 개그. 아, 그래요? 아, 이거 60년대 통했는데. 아, 어쨌든 네, 네. 네, 자,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석 엄진경 회장님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회장님 부부를 모셨는데 간단하게 윤쌤께서 아시는 내용만 한번 좀 설명을 해보실까요? 네. 네. 한국입양홍보회 현재 회장님이시고 네. 회장님을 조금 하신 지 됐는데 그전에는 부회장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처음부터 계속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승진하셨나 보다. 아, 승진. 네. 네. 아무도, 일 잘하셔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아, 승진은. 아, 그렇구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어서 맡고 계시고요. 전라도 광주에서 와. 그쪽에서 이제 광주에 계신데 어떻게 회장님을 하실까?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구나. 네. 네. 계시고 거주가 성인이 된 아들 두 분 네. 지금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딸 두 명 입양하셨는데 큰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 작은 딸은 중학교 3학년. 터울도 좀 있으시고 많이 큰.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공개 입양이 시작해서 거의 초창기 멤버로 첫 딸 예란이가 자라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성인 입양인으로서 어디 가서 이제 사실은 그 여기 엄진경 언니가 계시지만 그 딸 고예란이가 훨씬 더 입양 교육을 잘합니다.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공개 안 좋아지셨는데 공개 입양으로 이렇게 자라서 엄마랑 어떻게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했고 이런 거 설명을 하는데 정말 입양 부모로서 들을 때 궁금하고 이런 네. 것들 딱딱 집어서 잘 얘기해 주는 명. 그러면요. 지금 사실 저희가 한 10여 분 동안 네. 이 두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기 한번 우리 톡톡 청취자분들에게 좀 한 네. 분씩 좀 우리 인사를 해 주시죠. 네. 회장님부터 먼저 인사를 네. 좀 하시죠. 네. 네. 우리 톡톡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엮어 가시네요. 옆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경석입니다. 아, 이제 회장님이 목소리가요. 네. 약간 목욕탕 목소리인데요. 되게 멋있다. 중저음, 중저음. 네. 아, 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또 함께 하는 사모님. 네, 사모님. 네. 그 목소리에 반해서. 오!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란이 네. 엄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엄진경 사모님이 진짜 예란이 엄마. 아, 그런데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사모님은 또 반편경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시구나. 네. 두 분이 정말 입양 우리 정말 대한민국 입양 홍보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뭐 하나 해주세요. 아브람 뭐 방정환 뭐 많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이 부부를 네. 아 조금 이따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짓죠. 네. 자 그러면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 임기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네. 그런데 3년을 하시고 또 이번에 더 지금 연임을 하셨다고. 일 못한다고. 아, 일 잘할 때까지 해라. 잘할 때까지. 근데 정관에 그 지금 네. 연임할 수, 연임이 1회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해서 3년을 채우면 됩니다. 아, 채우면 된다. 뭔가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 저 궁금해요. 그냥 네. 초보 맘으로서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가요? 아, 네. 한국입양홍보회는 입양기관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아닌 거예요. 입양기관은 아니고 입양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조 모임이죠. 그러면 뭐 비밀 입양 가족이든 공개 입양 가족이든 누구든지 입양한 가족이면 뭐 가입해야 되는 무언가인 건가요? 가입해야 될 의무사항은 없지만 아,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오시면 뭐 저희들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따가 이제 조금 후에 그러면 한국 입양 홍보에 대해서 계속 오늘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 같고요. 먼저 가족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죠. 그러면 위에 장성한 성인 아들이 두 명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께서 큰 아들이 30살이고요. 30살. 네, 올해 장가 갈 거예요. 축하드려요. 저 시어머니 돼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밑에 2살 터울로 28살 된 아들이 있고요. 아들 둘을 키우다가. 네. 그럼 입양하게 된 뭐 계기나 동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막 계획하고 네. 뭐 이러지 않고요. 우리 아들들이 10살, 8살 될 때 우리 사회에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되다가 제가 일시보호소라는 곳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과 놀고 뭐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키고 하다가 한 10개월 됐을까? 됐을 때 지금 큰딸아이를 만났어요. 아, 예란이를? 네.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 기관의 선생님이 이 아이는 두 달 있으면 해외입양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몇 개월이었어요? 그때가 15개월이었어요. 15개월. 아, 예란이가 되게 커서 입양됐군요. 네. 그랬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왜 제가 해외로 가야 되지?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 왜 해외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낳아주신 분도 원하고 해외 입양을 원하시고 입양이 잘 안 되네요. 아, 그렇게 낳아주신 분은 그냥 입양을 원했던 거고 그런데 입양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하라고 입양 기간에 맡겼는데 아이가 입양을 못 가고 있으니까 해외 입양을 원한 건 아니었고 해외라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양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그랬는데 이제 그 기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음악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나고 어디 가서도 생각이 그러면 뭐지? 그렇게 생각이 계속 난다고 해서 또 결정한다라는 그렇죠.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두 분이 마음을 맞추셨을까요? 아빠한테 이제 가족 저기 회의를 좀 하자. 또 앉아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이리 와봐. 아, 얼마나 이거, 무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몇 대 차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꾸 남자 셋 앉혀놓고 앉혀놓고 진짜 그렇네. 남자 셋 앉혀놓고 역시 네 멋집니다. 네. 우리 집에 내 편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멋있으시다. 아빠가 네가 고생할 건데. 그러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첫 마디가 너무 멋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그럼 우리도 딸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잖아. 이쁜 딸을 낳을 수가 없어. 이 몰골을 봐라. 이쁜 게 나올 것이 없어. 가만 있어. 능력이 안 된다는 거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미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꿈을 꿨는데 돼지 5마리가 낳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하길 우리 집에는 우리 이제 딸은 없다. 딸을 낳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둘만 나 잘 기르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둘만 기르기로 잘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딸 갖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죠. 그렇죠. 남자들한테는. 아빠들에게는 로망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설깃했죠. 그런데 설깃했음에도 불구하고 멘트가 거기에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고생이다. 야 정말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해야 되나? 연인의 비결. 나는 딸을 갖고 싶은데 당신이 고생. 야 이거 혹시 예비 입양 아빠들 요거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러죠. 예.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잠깐이지만 그 첫 어떤 시작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계획을 안 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아이가 인연처럼 마음에 확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봉사를 다니셨잖아요. 처음부터 마음이 아름다우셨던 거지. 아니 달달이 아빠 같은 경우 또 주변에 몇 사람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는 입양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저 사람들은 뭐지? 나는 쫌생인가?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근데 저희 케이스는 전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면 에란이를 이제 입양을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토울이 또 많이 나요. 둘째는 어떻게 또 딸 하나만 입양하려고 이제 생각했다가 제가 외동딸로 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야기를 뭐 엄마랑 하라 그러는데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고 안 할 이야기가 있고 자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매가 필요하겠다 하고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야. 그래서 그때 또 또 숟가락을 하나 더 넣었죠. 그 말씀했을 때 우리 고 회장님은 또 뭐라 하셨어요? 뭐
네가 고생일 텐데. 아니요, 그때는 예, 예. 그때 따블로 고생일 텐데. 저도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가 네. 굉장히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또 다정하게 지내는 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네. 이 아이도 외로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고 하나를 더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은 둘째는 그렇게 빨리 저희들이 데려올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런데 이 아이를 맡긴 그 생모가 생모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꼭 믿는 가정으로 보내달라. 아. 그 이야기를 그 상담을 하면서 했는데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네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가정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것도 참 신기하네. 근데 아니 신청을 해놓고 신청 안 했죠. 아, 그러니까 근데 그냥 우리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 안 했는데 오래요 계속. 계속 와서 보라는 거예요. 세기를 보라는 거야. 정말요? 이제 우리가 친절하게 다니긴 했지만 그러더니 야. 이 아이는 보내고 싶어서 고경수님 집에 보내야 된다. 진짜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믿는 가정이 부처님 믿는 가정도 있고 그렇죠. 마리아 믿는 가정도 있고 그렇죠. 신천지 믿는 가정도 있고 진짜 다양한데 잘 나온다. 질문 너무 좋아. 그 엄마의 말씀이 장로님 가정에 공감. 가만 있어. 그러면 지금 고회장님이 장로님이세요? 네. 아, 야, 그분 가만 있어. 그 엄마가 대단한 거야? 아니면 이분들이 대단한 거야? 이거 아니요. 둘이 뭔가 통한 거죠. 아빠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때 이제 그 집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저희들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신 맡아주겠다. 그동안 그런 케이스는 정말 그죠 드물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딸이 왔는데 2월 달에 났는데. 할아버지가 4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이거. 정치자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표현이 좀 격해지는데요. 마음은 아시죠? 네. 할아버님이 98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돌아가실 호상이다. 나이는 되셨는데 네네. 아니 2월 달에 난 아이를 우리가 3월 달, 4월 달에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해가 월드컵이잖아요. 2002년. 그렇네요. 월드컵이 신나게 이제 하고 4강에 들었다고 7월 1일이 아마 공휴일이었어요.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4강에 들어서 공휴일이었어요. 네. 4강 기념으로 임시공휴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거 안 노는 데도 있었는데 학교들도 놀고 했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그 전날 뭐라고 하냐면 야 디데이 잡어. 어허. 내일이 우리 아가가 오는 날이야. 오, 바로 그냥 가서 있으시다. 가서 내 새끼 주시오. 그래서 예란이를 데리고 예란아 입양은 이런 거야. 싹 보여준 거죠. 야, 그때 예란이 그 과정을 7살. 7살. 그러니까 동생 입양하는 걸 보면서 예란아 너도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보여줬더니 예란이가 아 엄마가 아가를 안 낳구나. 그렇구나. 입양 교육을 그렇게 맞아요. 엄마가 아가를 안 낳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도 엄마가 낳지 않았어. 낳아주신 분이 따로 계셔. 야. 그랬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를 갔죠. 근데 그때 한국 입양 홍보회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인가요? 아니요. 우선은 입양할 때. 우선은 큰딸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네. 가만 있어 봐. 맺힌 게 있으신가? 왜? 예란이? 아니, 딸을 그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입양 이야기를 하고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가보자고 그랬는데 저하고 같이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허락을 좀 맡아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허락은 아니지만 일단 어른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연세가 있어 보이셔서 허락이라니까 저 살짝 당황스러워. 같이 가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같이 가서 봤는데 이제 약간 우리 예란이가 그 입양을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시설로 가야 돼요. 일시 보호소에서 일시적으로 맡았던 애들이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아이를 딱 이제 제가 갔을 때 딱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 품에 딱 안았는데 이 아이가 잠을 잤어요. 예란이가 15개월 안아서요. 잠을 아니, 제가 딱 알았는데 잠을 잤는데 도저히 이 아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깰까봐. 2시간 동안 제가 안고 있었어요. 팔도 아픈데. 그리고 아니, 이제 처음
처음 안겼는데 네, 잘 사는 네, 거 자체도 네, 그리고 이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아이를 보러 갈 거냐 네. 그래서 아 됐다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보겠다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내려놓고 왔는데 도저히 다른 아이를 볼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때 눈꺼풀이 끼었나 봐요. 아. 콩깍지. 콩깍지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머리도 없지. 아. 머리카락. 야 머리카락 난... 머리는 아니. 참 있지. 머리는 있었지.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없... 머리카락이 없어서 딸인데 15개월 된 딸인데 아. 머리카락도 없지. 아. 그다음에 좀 숱이 없는 사실, 편이었나? 사실은. 아. 좀 우리 작은 어머니가 이 아이가 어디서 저렇게 못 생긴 애를 내려왔냐. 아니 전라도 말로 미죽게. 미죽게. 미죽게라고 하면 미죽게. 매주. 매주 매주. 아~ 네. 어머 어머.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같은 네. 못생긴 애를 야. 데리고 왔냐. 근데 거기서 그게 공감이 팍 한다 갑자기. 아니 이제 반전이 있어요 이제 또. 그게 전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만 해도. 예뻤는데. 네. 예뻤는데. 그때만 해도 예뻤는데. 네.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네, 이제 머리카락도 보여요? 안 보이지. 아~ 이 아이가 잘 이렇게 그때 잘 걷지도 못하지. 아~ 꽤 됐는데.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 너하고 나는 가족이 돼요. 가족. 이구나. 2년 된 게 참 네.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되려고. 얘가 정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약간 장애를 입고 나왔어요. 아~ 구개 파열이라는 아~ 이런 입술이 찢어지는 아~ 입술이 찢어져요? 네,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완벽한 입술이 아니고 찢어져서 나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 군데가요? 얘는 한 군데. 해외로 입양한 친구 중에 12개 조각이 난 친구들도 있다고 내가 사진을 네. 보여주시더라고 그분이. 근데 이제 봉합 수술을 했는데 봉합 수술을 어릴 때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얼굴 메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보였다는 사실.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떤데요? 그래갖고요. 제가 아이 입양 이렇게 11월 7일에 입양을 해왔는데 네. 일주일 계속 갔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너는 내 거야 하고 가서 내 거야. 방에 들어가서 계속 나는 네 엄마가 될 사람이야. 아까부터 그러면서 그 애의 방에 들어갔었는데 얘가 나한테 관심을 안 두는 거야. 얘 안키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싫어하고 뭐 그러더라고 얘가. 그래서 자꾸 옆에 가서 이렇게 찝쩍댔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집에 또 오고 가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인 거예요. 일주일이나 보셨는데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사랑하면은 그래 뭐 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느껴지니까. 아니 저도 그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나요? 우리 아이 100일 사진을 보니까 아이가 머리가 없으니까 엄마가 딸아이니까 얼마나 머리에 핀을 꽂고 싶어요. 그러니까 핀을 정말 예쁜 걸 갖다 머리에 딱 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이야기를 뭘 많이 들었냐면 왜 머리 어디서 다쳤냐고. 머리에다가 밴드 붙인 줄 알고 머리 아니 수아 어디 다쳤어요 그러니까 미용핀이 아니라 다쳐서 하는 건데 네, 다쳐서 밴드 붙인 줄 알고 근데 그때도 너무 이뻤죠. 아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항상 그 얘기했어요. 아니 TV 이 프로듀서 프로 PD들 뭐 하냐. 이렇게 예쁜 애를 왜 TV에서 섭외를 안 하고 뭐하냐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예쁜데 옛날 사진 보니까 아 정말 아빠가 사랑의 콩깍지가 끼고 네. 저희들 또 저희 오빠들이 그 어렸을 때 사진 15개월 돼가지고 와서 네. 있는 모습을 보고 놀립니다. 아~ 너 이랬어. 아~ 근데 그 아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기 동생을 입양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맹랑한 아이예요. 저희들이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를. 네. 마트를 가면은 그 아이를 안고 가면 막 앞에 가면서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에요. 우리 동생이에요. 좋아서. 동생 좋아. 입양된 우리 동생이에요. 나도 입양했고요. 어머. 그 이야기를 우리 큰딸이 하고 외치고 돌아다녔다고. 오히려 내가 민망할 정도로. 야. 그만해. 그만해. 그래서 야 필요 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한테 뭐하게 이야기를 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야. 그러면 아 왜 우리 동생인데 할 정도로 굉장히 맹랑한 아이입니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지금 아니 이게 밝아. 만나고 그러니까. 밝아요. 지금 이게 예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회장님이 지금 한국 입양 홍보의 회장님이시잖아요. 예란이를 그러면 한국 입양 홍보에 뭐 홍보대사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그런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부터 야 그쪽으로 신동이었네. 입양 홍보에 대한 신동.
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예. TV 나오고 시, 예. 뭐 신문 같은 거 나오고 많은 예. 활동을 했죠, 사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로서는 제일 1호로. 3년간인가 받아요. 여기서 또 깨알 자랑을 또 이렇게 하시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국무총리상. 국무총리.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에요. 맞아요. 네. 아무나. 아, 그래, 진짜.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우리 달달이님도 사실 그 딸바보거든요. 네. 여기 엄청난 딸바보 계시는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예란이는 그렇게 해서 입양을 했고 둘째를 아까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같이 가셨다고 하셨나요? 예. 같이 가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온 건 또 몇 달 있다가 아니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바로 데리고 7월 임시 공휴일 날 우리가 디데이 잡자 하고 가서 우리 아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우리 아이로 정해놓고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그때까지도 뭐 정리가 된 건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냥 그쪽에서 시설에서 지금의 꼭 절차와 방법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22명의 입양 스토리 오마이뉴스 연재기사 입양을 인터뷰하다가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 관한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소린이는 김지영 작가님 따님 이름이지요. 관심 가져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특히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00권씩 저자에게 직접 사셔서 친척 지인들분께 나눠주세요. 책이 잘 팔려서 입양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란이는 친생모를 몇 번 만났다고 제가 그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몇 살 때 만났었죠? 몇 번 만난 게 아니고 한 번 만났는데 한 번이요. 열 살 때 만났어요. 열 살이요? 네, 열 살? 네. 되게 어릴 때 만났구나. 우리 예란이가 여덟 살 때부터 깝쳤어요. 자, 이 부부가 네 일심동체입니다. 네. 어떻게 깝쳤나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그럼 나를 낳아준 분이 있겠네. 그러고는 뭐, 하여튼 차를 타고 가든지 엄마랑 둘이 시간이 되면 그 사람 어디서 살아? 난 어디서 낳았어? 누구한테서 낳은 거야? 궁금하니까, 엄마는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래 커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0살쯤 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만날 수 없냐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어제 한 9년 정도 됐을 텐데 이걸 만나게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럼 갈등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대한사회복지 이야기를 했더니 첫 번째는 캔슬 당했어요. 네네. 안 된대. 아기가 너무 어리다. 안 그렇죠. 된다. 어리다고. 아니 아기가 보고 싶을 때 보여줘야지. 누구들은 뭐 그걸 안 된다고 맞아. 하냐. 누구들이 왜 안 된다고 하냐. 물론 전화통화로 누구들이라고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 어째 그랬을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약이 오르는 게 좀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 예란이가 딱 염장을 질렀거든. 나를 낳아준 엄마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예쁠 거야. 또 나를 낳아준 아빠는 갑자기 열나시죠? 아빠 차보다 갑자기. 훨씬 더 큰 차를 타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애들이 그때부터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막장 드라마 패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재도전을 했죠. 아니다. 찾아줘라. 지가 보고 싶을 때 찾아야지. 뭐 성인이 어찌 그거 필요 없어. 지가 필요할 때 우리가 보여주자. 막상 이렇게 이야기는 해놓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해 5월 8일 날 어버이날 날짜가 잡힌 거야. 어머, 하필 어버이날. 이게 왜 이래 또 날짜가.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다음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가 그 생모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빠는 코를 잘고 오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는 하얀 밤을 지새워서 그러니까 가서 그렇죠. 데리고 간다고 하면 못 잡고 또 얘가 가가지고 정말 만나서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혼자서 내가 있으면 생각을 다 하면서 10년 동안 키운 게 이제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유 어쩌냐 이거
가가지고 또 직업만 보고 간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어, 맞아.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 녀석이 담임해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만나는데 나 오랜만 만나러 간다. 오, 캐릭터가 그러게, 보통이 아니네요, 진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들으신 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 뭔 얘기냐? 옆에서 더 놀랬겠다. 네. 네. 집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사실은 낳아주신 분을 만나러 간다. 다들 놀래셨겠다. 어쩌려고 근다냐? 그럴 수 있죠. 왜 그랬냐?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또 장로님 한 분이 나를 입양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가서 증인이 될 거야. 따라가서 뭔 소리 하는가 내가 들어볼란 게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럽시다. 그런데 갔는데 만나자 말자 카네이션을 교회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들고 이놈을 주겠대. 그래 줘라. 이제 그러고는 갔는데 탁 주면서 하는 소리가 정말 나를 낳아준 엄마 맞아요? 오, 첫마디가? 첫마디가? 정말요? 우리 예란이가 엄마 아빠 포스 닮았구나. 그러더니 네. 허리를 탁 감싸면서 엄마냐고 나를 낳아준 엄마냐고. 근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막 쓰다듬고 난리가 났더라고 둘이서. 예란이 안 울었어요? 예, 안 울었어요. 그 친생모는? 친생모는 제가 소스를 또 보냈죠. 절대 아이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라. 예쁘게 해갖고 와라. 이 배려 어떡해. 야, 이거 진짜. 당당하게 오시라. 아이 앞에서 절대로 눈물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보냈는데 정말 예쁘게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나를 한번 쳐다보고 그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어메 진짜 예쁘네. 엄마보다. 정말. 진짜 성질 나버렸지 나는. 그렇죠. 이게 지금 저게 솔직한 생생한 증언이에요. 그랬는데요. 그날 보고 어머니 가시네 진짜 웃기네. 내가 저를 10년이나 키우는데 이 엄마는 한 번도 그 품에 안겨보도 안 했는데 어째 저대 가서 저렇게 곰삶맞게 막 내 엄마요 어째요 뭐 나도 섭섭하겠다. 둘이서 진짜 웃겨보네. 그래서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예란이 예빈이 동생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아빠랑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했다. 왜 얘기를 보내게 됐냐. 뭐 이야기 오고 갔죠. 그랬더니 함께 해외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한국에서 살아야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한 시간. 우리 애도 뭐 안녕히 가시라고 또 그러면 이게 쿨하다. 예란이가 그냥 헤어질 때 뭐 다른 뭐 액션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둘이 만나게 해줬죠 다시. 그랬더니 뭐 공부 잘해라. 네 꿈이 뭐냐. 나 제가 의사 돼서요. 우리 할머니도 고치고 누구도 고치고 이제 막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지금은 쓸데없는 소리인가 보다 그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가시라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만나자 어쩌자 그러고는 헤어졌는데 난 그 이유가 궁금해. 그러니까 헤어지고 우리 가족끼리 거기까지. 모였을 때가 이제 집에를 가는데 혼자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저 넘어가시네. 저 넘어가시네 아주. 내가 저를 10년이나 키웠는데 옷이 엄마 그러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제가 그 한마디에 녹아버린 거죠. 어떻게요? 야, 너 오늘 나준 엄마 만났는데 기분이 어때? 이렇게 좋아. 어떻게 좋아? 그냥 좋았어. 이제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도 내 진짜 엄마는 엄진경이요. 박수 진짜. 야. 나 진짜 나 가슴이 좀 괜히 수고했잖아. 예란이 팬 될래 팬. 나도 조마조마했어.